어젯밤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현장에서는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경찰은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목포의 한 아파트. 경찰과 소방당국이 까맣게 타버린 사건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.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살핍니다. 경찰은 어제 저녁 6시쯤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집안에 불을 지른 4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아파트는 목포의 한 직업 속에서 숙소로 사용돼 왔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런 걸 조금이라도 아프게 또 하려고 그게 살피기 좀 잘하. 평소 일용직 노동자 여러 명이 수시로 사용하던 숙소지만 사건 당일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됐던 흉기도 발견됐습니다. 피해자와 이 남성은 섬염전 일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. 남성은 범행 1시간여 전 술에 취한 채 인근 상가를 찾아가 피해자와 다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동생이 말을 안 들어서 싸웠다. 그전에는 잘 지낸다고 그런 말만 했는데 어제는 싸웠다고.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기분이 나빠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. 다툼이 있었는데 기분이 나빴고 20살 나오면서 금방 지겠다고.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이 남성에 대해 살인과 현주 건종을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